안녕하십니까. 금강산매경론 제51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상법품의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무상법품으로 들어갔어요. 첫째는 정에서 나온 것을 밝히는 출정분, 둘째는 설명을 하는 기설분, 셋째는 이익을 얻는 것을 밝히는 득익분이다 라고 했는데 처음과 세 번째 득익분, 출정분, 득익분은 일반적인 서문이고 바로 무상법품의 핵심은 기설분에 부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초분 중연 삼종 성취 일설 법시 성취 여경 이시고라. 그래서 첫째 부분에서는 출정분에서는 세 가지 성취를 나타낸다 했어요. 자, 첫째는 설법의 때가 성취되었음을 밝히는 것인데 바로 경전에 그때라고 있어요. 그때 본경에서 그때 존자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때, 그때. 자, 그리고 이설법주 성취 여경 존자고 구오통달 위세 소전 심심법여이설고라 그랬어요. 둘째는 설법의 주인이 성취되었음을 드러내는데 경에 존자라고 한 것이죠. 다섯 가지의 원만이 통달하여서 세상에 존경을 받는 분이고 매우 심오한 법을 이치에 맞도록 설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바로 때, 삼매에서 일어난 때, 둘째는 설법의 주인, 존자, 바로 존자 세존께서 설법했다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다섯 가지의 원만이 통달하셔서 세상에 존경을 받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세존께서는 그 다섯 가지 신통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사선삼매에서 얻은 삼통하고 그 다음에 전법을 하고 다니면서 중생들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중생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천이통과 타심통, 그래서 합하면 인과법의 천안통, 또 고통의 원인 무명이었다라고 하는 숙명통, 이러한 번뇌를 다 제거하는 데는 지혜를 깨쳐야 된다라고 하는 누진통, 그 다음에 이러한 지혜를 중생들한테 설하고 다니면서 중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천이통, 또 중생들의 마음을 아는 바로 타심통, 오통이에요. 육신통 가운데 다섯 가지죠. 삼자재성취 여경총삼맥이 설시연고 열의 입정 무는 경우 정조출 득자 재고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자재함의 성취를 밝혔다. 때와 또 법문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자유자재함의 성취를 밝혔다라고 했어요. 경에 삼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래께서 선정에 들어 계실 때는 아무것도 놀라게 하거나 깨울 수 없고 선정에 머무름과 나옴이 없었는데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재불지지 입실 법상 결정 선고라. 모든 부처님의 지혜 경제는 바로 진실한 법상에 들어가 있으니 결정한 성품의 결정성이기 때문이다. 바로 진실한 법상, 법의 성품 또는 법의 모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결정성이다 라고 했어요. 차하체 이정 발언설 차중 유의 일자 장행 이자 종송이라. 이 이하는 지금부터 이하는 무상 법품을 세 부문으로 나눈 가운데 두 번째 바로 본격적인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 부분으로 이 가운데 둘이 있는데 자 기설분, 부처님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또 있는데 하나는 장행이고
하나는 종송이다. 그래서 장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있는 우리가 3장 12부에서 배웠죠. 운문체 또 산문체 경문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중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문의 뒤에 다시 그걸 운문체로 나타낸 계송 이것을 갖다 운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송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문은 장행이고 중송은 바로 그 산문을 다시 추려서 계송으로 나타낸 부분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 내용이 산문체로 되어 있는 것과 계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초장행 중 여규 2분, 일락표본 이광설분이라 또한 장행 중에도 두 부분인데 설명하는 부분에도 두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간략히 표방하는 약표분이요. 둘째는 자세히 설명하는 광설분이라 그래서 간략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니면 이것을 설명을 쭉 보태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약표분, 광설분이다. 약표분 중 표이종의 초표무상관, 후표소관법이라 또 약표분,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하는 가운데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상관을 표시한 것이고 또 하나는 소관법을 표시한 것이다. 자, 무상하게 관찰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는 그 관찰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해당이 된다. 객관적인 면에서 보는 관점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자, 원효 스님의 금강산맥경은 제5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